금요일에 만나는 한류스타 스페셜 10월 둘째 주입니다. 연예계를 달군 한류스타들의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모아봤는데요.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병헌이 영화 내부자들을 통해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7월 영화 협력 카레 기억 제작 발표회를 통해 일명 50억 협박 사건 이후 첫 공식 석상에 나섰던 이병헌. 그러나 이후 다시 국내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그가 새로운 영화 내부자들을 통해 공식 석상에 섰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이병헌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가 가려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영화 협력 카레 기억 제작 발표회 당시 사건과 관련된 심경을 전하며 시종일관 어두운 모습이었던 것과 달리 이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배우 이병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캐릭터 설명은 물론 웹툰에 나오는 안상구의 캐릭터는 돌격대장 같은 굉장히 세고 강하고 진짜 깡패로서의 면모가 많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였다면 영화에서의 안상구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거를 안상구를 통해서 웃을 수 있고 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제가 여우 같은 곰이라고 불리우는데 농담을 주고받으며 현장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병헌 선배님이 아까 표현을 하셨다시피 돌격대장이란 말은 요즘 잘 안 쓰잖아요. 자꾸 그 표현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옛날 분이라는 거죠.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 빼고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정말 코 흘리기 어린애 중학생 때부터 그때 중학생 때 코 흘리기 중학생 때 코 흘릴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드라마로 이제 시커머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내일은 사랑을 했을 텐데 그런 저도 대학생 때인데 코를 흘렸어요. 무리수인데요. 이건 좀 1년의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 활동을 공식화한 이병헌. 사실 안상구란 캐릭터를 연기를 생각하니까 되게 부담도 많이 됐었어요. 도전해야 될 것들도 여러 가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배우로서는 또 연기를 해볼 만한 매력으로 또 생각이 됐고 이번 영화를 통해 다양한 변신을 시도해 영화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특히 데뷔 후 처음으로 전라도 사투리에 도전해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난 쏴버리는 놈이 전갈이라고 뒤질 때까지 싸워 보라니까. 긴 시간 동안 배우 생활을 했는데 예. 아마 전라도 사투리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초반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부담스럽기도 했고 전라도 출신인 영어 배우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또 자문을 받으셨군요. 예, 같이 리딩을 여러 차례 하고 또 배우고 믿고 보는 배우 이병헌, 백윤식, 조승우의 연기 대결이 더더욱 기대되는 영화 내부자들. 이병헌이 이번 영화를 통해 그간의 부정적인 시선들과 전작의 흥행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운대의 명물로 불리는 포장마차촌. 바다를 코앞에 두고 술 한잔 기울이며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한 많은 스타들이 포차촌을 찾았습니다. 유아인에 이어 김우빈, 강하늘, 그리고 변요한, 박상웅, 정희로를 비롯 탕웨이 역시 남편 김태용 감독과 함께 이곳을 찾아 화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 본 해운대 포장마차촌. 스타들은 주로 10시 이후에 등장하고 제가 지금 탔을게요. 해운대 주차장에 있습니다. 이쪽이라 또 스타들은 다섯 개의 출입구 중 주로 두 곳을 사용하고요. 톱스타가 등장하면
포장마차 대나무 발이 내려온다는 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입수한 정보로 포착한 최고의 한류스타는 바로 김수현. 까만 모자에 까만 옷, 까만 마스크까지 올 블랙으로 무장하고 포장마차를 찾은 김수현. 시트콤 김치치즈 스마일, 드라마 프로듀서에 함께 출연하며 절친인 것으로 알려진 배우 최권, 그리고 매니저와 함께 포장마차촌을 찾은 것. 그렇다면 김수현이 포장마차에서 선택한 메뉴는 과연? 한류 톱스타 김수현에 이어 뒷모습만으로도 스타포스 펄펄 풍기는 아시아의 프린스 이광수의 모습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부산의 밤과 분위기를 즐기러 해운대 포장마차촌에 나타난 스타들, 그 소박한 일상을 직접 포착한 뜨끈뜨끈한 현장이었습니다. 드라마 용팔이 속 특유의 매력적인 연기로 또 한 번 큰 성과를 거둔 주원. 용팔이에 이은 또 다른 연기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영화 그놈이다. 무려 8kg의 체중 증량은 물론 사투리 연기까지 선보이며 완전히 다른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라는데요. 다 버리고 싶었어요. 정말 나는 뭐 내 이미지를 다 없애 좋으니 새로운 모습을 만들고 싶다. 감독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뭐 헤어도 그렇고 저때 뭐 머리도 안 만지고 메이크업도 안 하셨던 거예요. 메이크업도 안 하고 뭐 옷은 후줄근하고 그냥 몸은 불리고 막,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동네 청년처럼 그래야 더 뭔가 처절하고 이런 게 더 표현이 되고 배우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것저것 많이 변신을 원했던 부분이었어요. 몇 킬로나 증량을 하셨나요? 저때 제가 8kg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서 또 바로 드라마 들어가면서 또 감량을 했죠. 네. 그때 찌었다고 뺐었죠. 네. 뭐가 더 힘들어요? 찌는 거랑 빼는 거랑. 아, 빼는 게 힘들죠. 빼는 게 더 힘들구나. 제가 먹는 워낙 좋아하니까. 아니, 찌는 거는. 세상에 둘도 없는 여동생을 살해한 범인을 아무런 증거도 단서도 없이 무속의 힘을 빌려 집요하게 쫓는 샤머니즘 스릴러 그놈이다. 오는 28일 개봉 예정입니다. 패셔니스타 이혜영이 화가로 데뷔했습니다. 지난 2일 이혜영의 첫 전시회 혜영 리 상처와 고통의 시간들이 나에게 준 선물의 오프닝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림을 뭐 잘 그리는구나 못 그리는 거나 떠나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받았던 좋은 에너지와 그리고 그 힐링된 그런 치유했던 그런 마음 같은 거를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여원, 강승연, 로이킴, 구제이, 심은진, 정준호, 오현경, 소희, 황신혜, 최명길 등 수많은 셀러브리티들을 비롯해 아티스트, 미술계 인사, 취재진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연예인 친구들도 막 달라고 그러고 막 처음에 야 그랬죠. 그래서 줄까도 생각했었는데 저희 신랑이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주는 거 아니라고. 이유는 이제 알겠지만 그때는 몰랐었어요. 만약에 신랑 안 만났었으면 다 줬을 거예요. 전시회도 못했을걸요? 그림 없어서? 지난 3년 반 동안 작업실에서 살다시피 하며 오로지 그림에 열정을 쏟아부은 이혜영. 3년 반 동안 거의 매일 막 10시간씩 넘게 그렸던 것들은 다 제 일기장 같은 아이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적인 미술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그 실력만큼은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큼 훌륭했는데요. 좋은 것 같아요. 상상력이. 미술 전공 안 있고 미술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는 그냥 겁 없이 그린 사람이에요. 특히 독특한 구도와 강렬한 색감, 섬세한 표현들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너무 재밌고 나의 열정을 바칠 만큼 아주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화가는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멋진 화가는 되고 싶어요. 첫 전시회 개최와 함께 더욱 매력적인 아트테이너로 변신한 이혜영. 화가로서의 더욱 눈부신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소녀 가수 아이유와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장기하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난 8일 한 매체는 아이유와 장기하의 열애설을 보도했는데요.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유와 장기하의 열애 징후가 지난해부터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6월 한 포털 사이트에는 아이유와 장기하가 사귀는 중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이 글은 두 사람의 열애설과 함께 일명 성지글로 관심받고 있는데요. 또 지난해 10월 장기하가 한 방송에 출연해 밝힌 이상형이 아이유가 아니냐는 추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장기하는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관능미가 있으되 섹시미를 강조하면 안 된다. 좁고 높지 않은 코에 관능미가 솟아나는 다소 곳한 여성이었으면 좋겠다며 구체적인 이상형을 제시했는데요.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장기하가 소녀다우면서도 때론 섹시함이 엿보이는 아이유를 이상형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이에 아이유의 소속사는 아이유 씨에게 확인해본 결과 장기하 씨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2년 전부터 동료 사이로 음악적인 교류를 이어오다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고 현재까지 좋은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아이유와 장기하의 열애를 인정했고 이어 아이유는 자신의 팬카페에 직접 글을 올려 열애 사실을 알렸는데요. 아이유는 장기하와 만난 지 2년 가까이 된다. 라디오에서 처음 만났고 첫눈에 반했다. 좋고 싸우고 섭섭해하고 고마워하며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다며 심경을 전했습니다. 장기하 역시 자필 편지를 통해 아이유와 2013년 10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났다.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이유 역시 그날 좋게 봤다더라. 아이유는 나에게 아주 고맙고 소중한 사람이다. 걱정하는 일 없이 사이좋게 잘 만나겠다고 아이유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아이유 장기하 커플의 공개 연애에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된 라디오 방송 또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들은 아이유의 팬은 장기하와 아이유 사이에 묘한 기류가 있다. 둘 다 평소답지 않게 허둥지둥하는 게 서로 호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두 사람의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얼토당토 않다는 댓글이 가득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팬의 촉이란 정말 대단한 듯합니다. 팬들도 알게 모르게 느꼈던 아이유와 장기하의 깜짝 열애 공개. 두 분 예쁜 사랑하세요.